글로벌뷰 김도원입니다. 또 지난 주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AMD의 시가총액을 추월당했습니다. 앞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전거래일의 주가가 8%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인텔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급감했고 당기 순손실은 5억 달러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매출도 16%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PC와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인텔은 올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전거래일의 주가가 8% 이상 급락을 한 반면에 반도체 설계 기업인 AMD는 이날 3%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텔처럼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갖추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 이렇게 설계 능력만 가진 조금 더 가벼운 AMD에 더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MD가 수년간 반도체 제조 위탁에 집중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웠고 반도체 칩 성능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나 효율성까지 인텔보다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엑소모빌의 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47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2분기 179억 달러로 거의 4배 가깝게 급증을 했고요. 쉐브론도 주당 순이익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원유나 천연가스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던 영향이고요. 이와 함께 이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전거래일의 주가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엑소모빌 CEO는 이러한 석유업계의 초고 정제 마진이 7월 들어서는 다소 둔화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유 업황은 무엇보다도 피크아웃 우려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전망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증시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아마존일 텐데요.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전일 1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손실 2개 분기 연속으로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리테일과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 개선됐다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프라임데이에서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앞서 새로운 풀필먼트 서비스를 런칭해서 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부문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마존을 비롯해서 성장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조금씩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이어서 머스크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인수 파기와 관련된 재판은 10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164쪽에 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이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인수 계약 파기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트위터의 한 주주는 머스크가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는 이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